안녕하세요, 김계정입니다. 얼마 전 공지했던 포토샵 헤드립니다 콘텐츠입니다. 상당히 양맛이 강하니 시청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요청입니다. 무쇠 사진 편집 요청 내용입니다. 너무 힙이 부족해서 곤란해요. 누가 봐도 쿨하게 만들어주세요. 아, 힘력이 너무 부족해서 쿨하게 만들어달라고요? 하지만 누가 봐도 쿨해 보이려면 쿨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콜드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부디 이 사진을 받고서 좀 더 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청입니다. 부산에 사는 21살 김현민이야. 누구보다 섹시하고 박력있는 초절정 짐승남이 되고 싶어. 사실 초절정하고 있는 짐승 사진에 합성할까도 했는데 초면에 조금 실례되는 것 같아 누군가 본다면 초절정을 일으킬 만한 남자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사진으로 인해 누구보다 섹시하고 박력있는 삶을 사셨 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요청입니다. 간지 킹으로 만들어주세요. 내용 보시죠. 아버님, 이 사진 세상에서 제일 간지나게 바꿔주세요. 누가 봐도 저보다 한참 누님이시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말하고, 한국 제일의 간지왕 박광규님의 백댄서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박광규님 힘들 때 마이크 바꿔 부르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내용 보시죠. 핸드폰에 가려져 얼굴 반이 안 나왔는데 계정색 빨고 있는 터미네이터 그려주세요. 예, 워딩 그대로 얼굴 반이 안 나왔는데 계정색 빨고 있는 터미네이터입니다. 표정이 단단히 삐진 것 같으니 늘 뒤통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내용 보시죠. 서부 종잡이 같은 느낌으로 찍었는데 배경이랑 옷이 서부 느낌이 안 나요. 서부 느낌 나게 바꿔주세요. 멋진 서부의 총잡이 느낌도 좋지만 가끔씩은 서부보단 조카들이랑 잘 놀아주는 형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사진을 보고 따라만 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조카들에게 최고의 멋쟁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님 말고. 다음 요청입니다. 형, 이 사진 예수님으로 만들어줘. 예수님. 다음 요청입니다. 김계정 형님 합성 사진 보낼게요. 내용 보시죠. 저 사진이 대머리처럼 나왔는데 저 사진에 머리 좀 심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저런, 어린 나이에 탈모가 걱정이시군요. 제가 전문가를 알고 있으니 맡겨주세요. 다 심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포토샵 신청입니다. 내용 보시죠. 머리에 털을 전부 없애서 저를 키위맨으로 만들어주세요. 항상 꽈찌쭈에 비교를 해서 그렇지 사실 키위는 그 누구보다 많은 털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털복숭이로 만들어 현실 고증을 한번 살려보았습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형, 나 이거 꼭 계속 아이콘으로 쓰고 싶어요. 내용 보시죠. 형, 인스타 프로필로 쓰려고 해. 재밌게 해줘. 뭘 요청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보내주신 제목과 내용을 적절히 섞어 아이콘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사실 아이돌 아이콘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건 좀 귀찮아. 아무튼 프로필 사진으로 이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이 사진에 저 인형 빼고 턱 만들어주세요. 어려우면 그냥 계정님 그림체로 저 그려주세요. 어렵진 않지만 둘 중 어느 게 인형인지 헷갈리는 와중에 또 공교롭게도 둘 다 턱이 잘려서 제가 알아서 골라 포토샵했습니다. 부디 제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요청입니다. 원빈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다음 요청입니다. 요즘 아주 인기 있는 얼굴은 순둥순둥하지만 몸은 사나운 아주 근사한 짐승남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제가 솔로라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요. 양옆으로 김계정님, 김하늘님 포토샵으로 해서 사진에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저런, 혼자라서 많이 외로우시군요. 걱정 마세요. 사진 안에 모든 인물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제가 포토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 멀리 계신 분들도 모두 커플이 됐습니다. 의뢰인의 요청대로 옆엔 김계정, 김한의 커플도 있고요. 에? 의뢰인님의 남자친구는 어딨냐고요? 짜잔!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답니다. 좌측 상단에 남자친구 손가락이 보이네요. 부디 이 사진을 받으신 뒤 마음속 허전함이 달래지시길 기원할게요. 다음 요청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인증도 아주 깔끔하게 해주시고 사진도 아주 깔끔하게 보내주셨는데 저를 꽈찌쭈와 합성해주세요. 아니, 요청 내용은 왜 이렇게 질적질적하냐. 다음 요청입니다. 이 사진 친구들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배경이 PC방이라 배경을 좀 더 이쁘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바꿔주세요. 저런, 사진이 너무 잘 나왔는데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나 정말 인생샷 사진이 되려면 분위기 있는 사진보단 위기 있는 사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몰피 현장을 엄마한테 들켜버렸다 라는 느낌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부디 의미 있는 사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의뢰 내용은 아포칼립스 시대에 간지나는 장사꾼 느낌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자전거도 넣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빠로는 진짜 본인 거입니다. 아니, 포스가 이미 포토샵 되신 것 같아. 바로 보시죠. 이게 나서스 기본 스킨. 이게 은하수 나서스 스킨. 신스킨 아포칼립스 상인 나서스입니다. 이질감 제로. 다음 요청입니다. 계정님 얼굴을 수확하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날 수확하려면 100년은 이르다의 송이. 그 귤에 갇혀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변태 같은 컨텐츠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무려 100분이나 넘게 요청을 해주셔서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작업도 재밌었어서 2탄도 만들 예정이니 커뮤니티 탭 참조하신 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크아웃.